예, 반갑습니다. 83번 문제 보겠습니다. 83번은 우리 친구들 n제곱근 a를 그렇지 지수와 a는 n분의 1로 거치는 거 그렇지. 이때 뭐 미체조건 a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n증은 근데 a n분의 1과 같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적절하게 사용하면 빨리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친구들. 이런 제곱근들을 지수화 시키자.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x가 2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 근데 이 x가 밑이야 우리 친구들. 밑. 그렇지. 근데 0보다 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수화 시킬 수 있겠지. 그럼 4제곱근 x니까 이놈은 x의 4분의 1승이고 마이너스 이놈도 4제곱근이니까 x의 4분의 1승인데 역수관계죠. 음수로 튀어나오겠지. 그렇지. x의 마이너스 4분의 1승 됐습니까? 여기는 x의 4분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4분의 1승 그 다음에 루트 x는 x의 2분의 1승이죠 우리 친구들.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 역수니까 여기는 x 플러스 x분의 1 됐나요? 보인다 우리 친구들. 그렇지. m합이 f불b 그렇지. 이 둘이 먼저 계산하면 우리 친구들 a의 제곱 x의 2분의 1이 나오죠. 마이너스 b의 제곱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지. 그래 안 그래 우리 친구들. 어머나 또 이 둘이 하면 되겠죠. m합이 f불b 이쁘다. 그러면 a의 제곱은 x가 나오죠. b의 제곱은 b의 제곱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으로 나오니까 어머나 세상에 또 이 둘이 뭐야 우리 친구들. m합이 f불b 이게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여기만 좀 외롭게 놔둬버렸다. 미안마. 그러면 m합이 f불b니까 a의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승이 되네. 오케이. 그러면 결론은 x가 2라고 했으니까 일단 2를 상큼하게 대입하면 되죠. 2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2의 제곱 4죠. 2의 제곱 4인데 역수관계 4분의 1 4분의 16 더하기 1이니까 17이 답이 되겠다. 됐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제곱근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 밑이 0보다 크면 이렇게 지수화시켜서 곱셈 공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예.